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사실 방향을 좀 급변하게 바꾸셨는데 이 맞습니다. 과정에서 회사의 반대나 우려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아, 네. 그리고 기존에 발라드 하시던 분 중에 성시경 씨 있으시잖아요. 댄싱 그쵸. 머신. 좀 그분에게 네. 그쵸. 그분에게 뭔가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재밌게 써주시려고 또 부탁드려요. 이렇게 저에게 소스를 네, 댄싱 주시네요. 머신으로서 새로운 댄싱 머신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성시경 선배님 보단 제가 춤을 오래 춰왔긴 했는데, 음악적인 이 전환에 대한 것은 사실 이 곡을 회사에서 먼저 갖고 와주셨습니다. 오. 네, 그리고 제가 네. 좀 소심한 게 있어서 네. 제 의견을 어필을 회사에 잘 세게 못해요. 네, 평소에. 뭐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걸 잘 오. 못해갖고, 특히 네네. 음악적인 게 그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대표님하고 다들 좀 좋아하는 거를 저도 하고 맞아요. 싶고, 네.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대중들이 바라는 방향이 또 있을 네, 테니. 저만 고집부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네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불의 명곡이란 프로그램에서 윤도현 선배님의 담배가게 아가씨, 아, 송창식 선배님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윤도현 선배님 편에서 맞아요. 이제 약간 좀 제임스 브라운 느낌의 편곡으로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1등 하셨잖아요. 네, 그때 또 감사의 네. 우승도 하게 됐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슬슬 제가 좀 풍겼죠. 이런 걸 하고 싶다. 아, 그때 이후로. 향기를. 오. 이런 향을 좀 좋아한다. 이런 네. 걸 이제 슬슬 좀 풍겼고, 그 다음에 이제 봄바람이라는 곡이 나왔고, 아, 그 이후에. 네, 조금의 맞아요. 댄스를 가미한, 네. 그 다음에 나온 곡이 이제 게이득이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 약간 점차적으로 이제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쵸. 회사에서 이 곡을 갖고 와 주셔가지고 딱 들려주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또 네. 찰떡같이 저의 그 향기를 또 맡으시고, 네.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큰 반대나 우려는 없었다. 그쵸. 되려 이제 도와주시고 곡도 갖고 와주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하신 정말 거네요. 열심히 항상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간단하게 하신 걸로 그러면 아, 네. 네. 성시현 선배님, 제가 콘서트 갔다 왔습니다. 네. 축가. 저저번 주에 축가 갔다 네. 왔는데, 맞아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진짜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중간중간 댄스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좀 하시고, 네. 봤는데, 말씀하세요. 네, 아, 노코멘트라고 생각하는 걸로. 조금 더 세게 나갈까 봐. 아니, 아니요. 참으세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한번 버무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적당히, 머리에서. 적당히. 예. 아, 근데 진짜로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아,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 모습이, 이게 춤을 꼭잘 추지 않더라도 맞아요. 뭔가 약간 그 약간 뭐 약간 뭐 이상하게 그늘적 하시지만 네. 그 모습들이 네. 대중들로 하여금 잘하는 건 아니고 되게 즐겁게 다가왔다. 귀여우시죠? 귀여우셨다. 네. 네. 너무 이 질문 귀여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앉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